사실은 일본 내에 친화파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고 많은 일본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베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친한파 의원들이 발언을 주춤주춤 주저주저하는 분위기인데 세계적인 일본인 현대미술가인 요시토모 나라가 본인의 SNS에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다. 한국 건들지 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 의로운 분이에요. 함께 보시죠. 요시토모 나라 씨. 세계적인 일본 팝아트 작가인데 저 캐릭터가 맞아요. 상당히 유명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뭐 가방, 필통, 선풍기, 책받침 혹은 뭐 전시 작품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작가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한국 회사와 저작권 소송 당시 한국 법으로 재판이 열렸는데 내 주장과 요구가 다 받아들여졌다. 그때 내가 느낀 게 아, 한국은 일본인 한국인 따지지 않고 한국에서 법은 정의라고 느꼈다. 한국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일본말로 했겠죠.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아마도 요시토모의 이 글에 박수를 지금 보내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실각시킨 한국은 당연하지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건 이거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일본의 이 험한 시국에서 이런 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시토모 나라의 이 선언은 상당히 좀 용감한 선언인 것 같아요. 허은하 소장님, 네. 잘 아시죠? 요시토모 나라 어떤 분입니까? 전 사실 저 그림을 참 좋아했었는데 맞아요. 예, 요시토모 나라라는 분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된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탑 현대 미술가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2019년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예. 1등 했습니다. 얼마에 팔렸는데? 예, 불면의 밤이라는 것이 53억, 최고가 기록을 했어요. 53억 원에 예, 1등으로 팔렸다. 12점이 나왔는데 그중에 1등을 한 것이 불면의 밤이라는 그 작품입니다. 예. 이분이 지금 활동하신 게 한 20여 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탑 현대 미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렇죠. 탑 세계적인 미술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세계적인 미술가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냐면 이러한 명성가의 말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예. 20여 년 이상 동안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려면 극우나 극좌나 어디로 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철학이 흔들리면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마도 심리적으로도 팩트적으로도 모든 것이 그 팬들을 자극시키기보다 는 팬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던 작품과 그분의 명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한 미술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나라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일본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일본 안에서도 유명했었고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심리적인 접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번 경험을 해봐야 그 나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여행을 갔어요. 뭐 이태리를 갔어요. 아니면 파리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느낌들 있잖아요. 저는 그 파리에 갔는데 에펠탑에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어느 아주머니께서 저를 거기까지 그냥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예. 그때 파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접 우리나라의 정치, 정치는 아니겠군요. 법을 경험했던 이 작가가, 이 미술가가 대한민국을 평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근거한 그의 말을 아마도 일본인들은 예. 믿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 소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양심 있는 일본 지식인들이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아마 요시토모 나라의 발언 이후로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저희 돌직구쇼에서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반일 운동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욕먹을 거 각오하고 보도해드렸는데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무차별적인 일본 불매 운동은 정의로운 게 아니다. 일본인들 전체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보내주셨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이 성숙한 의식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민간인뿐만 아니라 요시토모 나라 같은 세계적인 작가의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용주 의원님 어떠세요? 예. 실제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부산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예.
또 김포공항에서 서울역으로 오는 공항철도를 탄 적이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일본 그 말하자면 여자 청년들 두 분이 앉아서 평화롭게 웃으면서 오는 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 우리 한국의 젊은이가 도쿄의 지하철을 탔을 때 말하자면 혐한 감정 때문에 뭐 이렇게 긴장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지금 요시토모 나라가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독일에서 디셀돌프 국립 미대를 다녔어요. 그렇군요. 독일에 있는 동안에 아시안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그런 말하자면 혐오감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본에도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도 일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글로벌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의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 또 미국의 UCLA 개근 교수로 지냈기 때문에 훨씬 그렇군요. 세계적인 어떤 안목을 갖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말하자면 우리 시민사회의 의식을 통해서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오히려 지나친 거구, 극좌의 정권을 같이 손을 잡고 말하자면 내쳐야 되는 예. 그런 평화로운 어떤 국제연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독일에서도 공부했고 또 미국에서도 교수라서 배운 분은 역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